안녕하세요. 강원도 화천 하루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비소금이 트레킹 코스는 해산령 쉼터에서 계곡 옆으로 조성된 생태 탐방로를 따라 비소금이 마을까지 걷는 6km 코스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과 계곡 물소리, 단풍잎이 떨어져 뒹구는 풀길을 걷는 소박한 트레킹길입니다. 사방이 고요해서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느끼고 도란도란 얘기하며 1시간 30분 정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비소금이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식사 후 8호 호변길을 트레킹합니다. 8호는 6.25 때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라는 뜻입니다. 비소금이 마을에서 8호 호변길을 따라 평화의 댐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평화의 댐은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따라 수공에 대비하여 만든 댐입니다. 그때 국민성금 많이들 냈지요. 평화의 댐 한켠에는 비목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국민적인 가곡인 비목의 탄생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1960년대 이끼낀 무명용사의 돌무덤 하나를 만난 청년 장교 한명희는 깊은 애상에 잠기다 비목이라는 노랫말을 썼습니다. 동굴의 마을에서 서우질이 연지에 이르는 길도 걸어보세요. 왕복 약 1시간 걸리는데 활짝 핀 예쁜 야생화들이 반겨줍니다.
보군구곡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인 보군 김수중이 지촌천의 물굽이 아홉 개에 보군구곡이라 칭한 데서 유래합니다. 제3곡인 신녀협은 구곡 중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